2학년 친구들, 안녕. 좋아. 8강 잘 듣고 잘 쉬었니? 좋아.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9강을 공부를 해볼 거야. 우리는 9강에서,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알렉산드로스는 너희들이 들어봤을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운 나라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다른 이름으로는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불리는데,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문화를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다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는 그 제국의 내용과 그 제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교과서는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다. 자, 잘 따라올 수 있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세 차시에 걸쳐서 그리스를 공부해봤어. 그리스 문명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우리 막, 뭐, 크레타, 미케네,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도리아인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 뭐, 폴리스, 이런 것들 기억나지?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의 발전, 대표적인 두 개의 폴리스인 아테네랑 스파르타.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 그 다음에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뭐, 군사 이런 내용을 기억났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게 8강 그리스 세계 쇠퇴와 그리스의 문화였어. 그리스의 쇠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전쟁이 있었지. 하나의 전쟁은 페르시아 전쟁이었고, 두 번째 전쟁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다. 그리스의 문화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간 중심적인 문화였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문화였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체크를 할수 있었을 거야. 좋아.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겪으면서 그리스 세계는 굉장히 분열되고 약화가 되어 있었어. 이러한 약화되고 분열된 그리스 세계의 위쪽에, 북쪽에서 등장한 거대한 위협 요소가 바로 이 나라를 마케도니아라고 부른 거야.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세계에 거대한 위협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를 이끌었던 마케도니아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 우리는 이 사람의 정식 이름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라고 불러주자. 옛날에 알렉산더라고도 불렀는데 알렉산드로스로 요새는 부르는 추세니까 꼭 이름을 알렉산드로스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너희들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한승준이야. 그런데 이름을 한승준이라고 안 부르고 한승까지만 부르면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꼭 알렉산드로스라고 불러주도록 해. 자,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마케도니아는 약화된 그리스 세계를 공격했어. 그리스 세계를 공격하고 약화된 그리스 세계를 어렵지 않게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영토가 넓어졌어. 그리고 마케도니아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영토를 넓혔던 거야. 자, 서쪽에는 동쪽이다, 얘들아. 영토를 동쪽으로 넓혔어. 자, 동쪽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마케도니아가 마주치는 거대한 라이벌이 있다. 거대한 국가. 이만한 국가. 여기까지 다이 나라 땅이야. 이만한 나라 있었지. 어느 나라였을까? 그래. 이 나라 이름이 뭐였을까? 그래, 이 나라 이름 바로 페르시아였다. 자, 그리스 세계를 공격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지만 페르시아는 워낙 넓었기 때문에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 자,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페르시아와 한판 운명을 건 승부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 떠오르는 새로운 강자인 그리스 지역의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강자였던 페르시아 간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는 의외로 싱겁게 끝났어. 용맹한 알렉산드로스의 모습, 장군이자 위대한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의 모습과 겁에 질려서 도망가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아, 여기 나오는 다리우스는 너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페르시아 영토를 크게 넓히는 다리우스랑은 다른 다리우스다. 자, 그래서 도망가는 모습을 볼수 있지.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아. 그래서 좀 확인을 좀더 해보자면,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마차 바퀴에 깔려있는 사람을 볼수 있어. 얼마나 급박했던지 마차 바퀴가 사람을 깔고 도망가고 있어. 여기도 보면은 말 발고 말에 사람 한 명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지. 이것처럼,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다리우스의 대결,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의 대결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그래서 페르시아까지 점령하게 되는 거야. 실제로 이소스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다리우스는 자신의 부인, 딸, 어머니까지 내비두고 도망치게 돼. 그리고 이세 명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포로로 잡게 되지. 그만큼 엄청난 전투였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리스 세계를 점령하고, 이제 동쪽으로 영토를 넓혀서, 여러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완벽하게 물리친 알렉산드로스는 동쪽으로 더 가기 전에,
자신의 방향을 틀어서 이번엔 이집트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는 거야.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까지 점령한다. 당시에 이집트에는 하나의 흥미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 무슨 전설이었냐면 바로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어떠한 매듭에 대한 전설이었다. 우리는 이 매듭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매듭의 이름은 고리디우스 매듭이야. 이 고르디우스 매듭은 매우 복잡해가지고 사람은 도저히 풀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 그래서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은, 이 매듭을 풀어버리는 사람은 아시아의 지배자가 된다라는 전설이 이집트에 내려오고 있었다고 해. 알렉산드로스 대왕으로서는 흥미로웠겠지. 만약에 자기가 이 매듭을 풀 수 있다면 자기가 사람들이 봐봐, 내가 아시아의 지배자야, 내가 새로운 세계 최고의 왕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통성을 가질 수 있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려고 딱 이 매듭 앞에 갔어. 매듭 앞에 갔는데 매듭이 너무 복잡하게 생긴 거야. 이 매듭을 도저히 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었을 수도 있어.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했을까? 근데 매듭을 풀었을까? 아니면 포기했을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을 하게 된다. 바로 갑자기 칼을 쫙 빼뒀더니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내리친 거야. 매듭을 칼로 자르고, 당연히 매듭이 칼로 잘리게 되니까 매듭은 힘없이 풀리게 되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됐어. 뭐 방법이 어쨌든지 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인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건 맞잖아. 그래서 전설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이후에 아시아까지 그 영토를 넓히는 아시아의 지배자가 되기도 한다. 이 매듭 이야기 재밌지 얘들아. 우리는 그래서 이 매듭에 등장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말은 어려운 일들, 풀기 어려운 일들을 의외로 쉬운 다른 우회 방법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격언으로 많이 사용하고는 해. 너희들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너희들 TV 프로그램 중에 혹시 골든벨 아니 골든벨? 골든벨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좀 댕댕 울리는 거 있잖아, 그지? 이 골든벨. 옛날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골든벨 문제 50번, 마지막 골든벨 결정하는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 봤을 때 거기 있던 학생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모르더라.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을 것 같아.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수업을 딱 들었으면 골든벨을 빵 울리고 이제 장학금도 받고 아주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정말 아쉬웠어. 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왜 몰랐을까, 저게 똑똑한 친구가 하면서 정말 아쉬웠었는데, 너희들도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한번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알아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 관련된 이집트의 신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자, 처음엔 마케도니아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어. 남쪽으로 내려서 그리스 세계를 점령하고, 그리스 세계를 점령하면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여러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완벽하게 물리쳤지. 그러면서 이제는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면서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어. 그리고 나서는 다시 방향을 돌려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아시아로, 아시아로 쳐들어가는 게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나라 뭐니 얘들아, 인도지. 그리고 우리가 인도에 보면은 인도에는 커다란 강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 바로 이쪽에 흐르는 갠지스 강과 이쪽에 흐르는 강은 무슨 강? 인더스 강이야.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동쪽 끝에 인더스 강까지 가게 된다. 그 결과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영토는 이렇게 넓어지는 거야. 엄청 넓지 얘들아. 이 모든 땅이 전부 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영토가 되겠다.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영토에서 이곳이 바로 그거. 우리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부를 거야.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영토 굉장히 넓지? 유럽 전체에 거의 크기가 필적한다고 볼 수 있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수업을 해보자.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드로스 대제국의 성립. 알렉산드로스 대제국은, 대제국이 되기 전에 이름은, 원래 이름은 바로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였지. 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폴리스들을 정복해서 지배했어. 왜 어떻게 해서 그리스 폴리스들을 정복해서 지배할 수 있었을까?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원래는 페르시아가 쳐들어와도 망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는데 왜 망했을까? 그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겪으면서 자기들끼리 분열했기 때문에 쉽게 멸망했던 거야.
이들을 멸망시켰던 마케도니아의 전설적인 왕, 전설적인 대왕의 이름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지.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를 점령하고 이집트를 점령하고 마침내 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까지 점령을 하게 된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인더스 강구역까지 진출하게 되지. 결국에 그리스는 어느 동네에 있니 얘들아? 그리스는 유럽이지. 그리고 이집트는 아프리카, 그리고 페르시아는 아시아에 있어. 이러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세계의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는 게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고,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운 마케도니아가 거대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냥 정복만 한 게 아니야.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복한 곳에서 있었던 정복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을 한 곳에 원래 마케도니아가 있었던 그리스 문화를 전파해, 이 그리스 문화를 원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동네 이름은 동방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오리엔트라고 한다. 원래 페르시아 지역 이런 곳 오리엔트, 이 오리엔트 지역의 모습 문화, 그리스 문화를 전파해서 문화를 어떻게 했다? 융합시키는 거였어. 헬레니즘의 특징은 융합이야.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여러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를 자기 이름을 따서 우리는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러. 아직도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어. 그래서 여러 동네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똑같은 이름의 나라를 짓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위대한 정복군주야.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정복했어. 근데 도시를 세우고 그런 뭐 승준시티 이런 식으로 짓는 거지 말하자면. 이 알렉산드리아를 세우고 그리스 문화를 융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인들을 이사시켜서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인 그리스 군사들과 페르시아 여성 간의 결혼을 장려해서 서로 가족을 만들어서 이제 그리스 문화로 하나 되게 만들었던 거야.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킨 거지. 안타까운 일은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 알렉산드르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나서 제국은 바로 분열되게 된다. 그게 뭐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이렇게 분열된다는데 그냥 너희들은 중학교 레벨에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에 분열된다. 마치 진시황이 중국 춘추백 전주국 시대를 통일한 이후에 금방 진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넓은 대제국을 만들었지만 금방 멸망했다 라고 체크하면 돼. 그리고 이 모든 국가들은 나중에 로마에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등장하는 알렉산드로스 제국부터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여러 나라들이 로마에 멸망할 때까지 약 300년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 헬레니즘 시대다 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다. 자, 우리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립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두 번째 국지인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문화인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는 헬레니즘 문화의 탄생. 알렉산드로스가 전파한 어떤 문화? 그래, 그리스 문화가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지역의 문화와 합쳐지면서 그리스 문화는 폴리스의 한계를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확대됐어.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이더라. 이 헬레니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 문화의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를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확대된 거, 이게 바로 헬레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다 얘들아. 헬레니즘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 자체가 굉장히 넓었지. 자, 그래서 우리는 철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 헬레니즘의 철학은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시민주의야. 이제 각각의 도시국가나 작은 나라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나라, 우리는 세계제국, 온 세계가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 아래 한계가 됐어. 우리는 그러니까 더 이상 서로 다른 나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제국 아래 모두 같은 시민이야 라고 하는 세계시민주의가 바로 헬레니즘 시대에 유행을 하게 된다. 헬레니즘의 철학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주의다. 너희들 그리스 문화의 특징으로 두 가지, 첫째 선생님이 인간 중심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 합리적인 걸 꼭 기억하라 그랬어. 그럼 헬레니즘 문화의 두 가지 키워드는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야. 개인주의가 무엇이냐? 예전에 우리가 폴리스 중심으로 살 때는 폴리스는 굉장히 작았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폴리스 안에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었어. 그래서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전쟁이 끝났다. 전쟁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모든 걸 통일하면서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그런 더 이상 도시 중심의 공동체가 지금 필요 없게 됐어. 결국에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은 개인주의로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특징으로 첫째 세계 시민주의 그리고 두 번째 개인주의 이 두 가지를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꼭 기억을 해두자. 오케이. 자, 좋아. 개인주의다 보니까 개인의 행복을 사람들이 추구했어. 그럼 개인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 있겠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크게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로 나눠. 이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그럼 개인의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는데 그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올까? 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야.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욕망을 절제해야 돼. 우리는 이거를 두 글자로 금욕이라 그런다. 우리가 욕망을 절제하고 이성에 따라서 바르게 산다면 인간들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스토아 학파였어. 자, 반면에 이랑은 생각이 좀 달라던 사람들이 있어. 에피쿠로스 학파야. 에피쿠로스 학파의 생각은 아니 인간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어차피 행복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어디서 오냐? 행복은 쾌락에서 온다. 우리가 욕망을 참으면 안 된다. 행복은 쾌락에서 온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포인트는 금욕이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키워드는 쾌락이야. 하지만 물론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을 얘기했다 그래서 모든 쾌락을 다 긍정했던 건 아니야. 에피쿠로스 학파도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냥 먹고 놀고 마시고 이런 쾌락보다는 자기를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쾌락이 좀 더 높은 쾌락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 어쨌든 헬레니즘 주의에서는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가 있었고 개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행복은 개인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를 고민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파트로 나눴으니 그게 바로 첫 번째 스토아 학파와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다. 이런 부분들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철학 이외에 자연과학 같은 것들도 많이 발전해. 기하학, 너희들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대수 파트가 있고 그리고 기하 파트가 있어. 선생님이 알기로는 중학교 2학년 때 기하 파트, 도형을 다루는 부분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기하학을 발전시킨 유명한 사람이 바로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배우는 기하학을 유클리드가 만들었다고 해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불러. 헬레니즘 시대 때 있었던 일이야. 자, 그리고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유명한 과학자가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 바로 아르키메데스다. 일본인 아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아르키메데스 하니까 옛날에 아르키메데스는 그러면 일본인인가요? 하고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 이름에 이게 데스가 들어가니까 일본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일본인 아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 사람이야. 그러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대표적인 과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지 너희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 아르키메데스 가장 유명한 얘기는 뭐니뭐니 해도 유레카 이라겠지? 유레카는 알아냈다 이런 뜻이야.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에게 왕이 물어봐. 내 왕관에 아무래도 불순물이 섞여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순금인지 아니면은 다른 기타 잡동사니가 섞여있는 건지 좀 알아봐줘 라고 얘기해. 아르키메데스는 매우 고민을 했어. 어떻게 하면은 이 순금으로 이 금으로 된 왕관을 녹이지 않고 왕관에 불순물이 섞여있는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터져버리겠는 거야. 잘 몰랐던 거지.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목욕이나 하기로 결심해가지고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탁 하는 순간 욕조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들어가니까 욕조 안에 있던 물이 막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지 아르키메데스는 그 순간 깨달았어. 그리고 외쳤지. 소리를 질렀던 거야. 유레카! 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지. 유레카는 얘네 나라 말로 알았다 뭐 알아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 뭘 알아낸 걸까? 그래, 아르키메데스는 생각했던 거야. 만약에 왕관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은 자기가 금이랑 비교했을 때 같은 무게의 금을 같이 이 목욕탕에다가 퐁당 빠뜨렸을 때 둘이 다른 양의 물이 나갈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순금으로 된 거라면은 금이랑 같이 퐁당 돌렸을 때 똑같은 양의 물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결국에 아르키메데스는 물에 뜨는 정도의 일을 나타내는 부력이라는 것을 아르키메데스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지.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 유레카의 일화가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너희들도 유레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어떤 걸 발견하거나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되거나 했을 때 우리는 유레카라는 말을 외치곤 한다. 아르키메데스는 단순히 목욕만 잘한 게 아니야. 목욕해가지고 부력만 알아낸 게 아니야. 아르키메데스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 원리를 작용했다고 해. 지렛대 원리. 지렛대 있지? 아르키메데스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해. 나에게 엄청나게 긴 막대기를 준비해달라. 그렇다면 나는 지구도 들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
지렛대의 원리에 대한 그런 강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지. 물론 지구를 들진 못하지 얘들아. 지구를 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긴 막대기가 필요할 테니까. 하지만 아르키메데스는 그 정도로 지렛대의 원리에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과학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일화도 전해져 온다. 아르키메데스의 동네에 로마 군대가 쳐들었어. 로마 군대. 로마 군대가 배를 타고 쳐들었는데 이걸 아르키메데스가 무찔렀는 거. 어떻게 무찔렀냐면 아르키메데스의 거울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르키메데스는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이용해서 태양에서 빛이 오는 거를 반사시켜가지고 그 빛을 이용해서 로마의 배를 확 다 불태워버렸대. 정말 신기하지 않니?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서 실제로 궁금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거울로 배를 불태우는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는 결과는 세모였어, 세모. 왜 세모냐면은, 일단 실험 자체는 실패해. 근데, 이게 완전 실패는 아니고, 어떤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성공할 수도? 약간 이런 결과가 나와.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아르키메데스의 거울, 뭐 로마 군대를 불태운, 뭐 이런 일화도 전해진다.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과학적인 일화들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헬레니즘 시대에 자연과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두면 되겠다. 알았지? 그냥 아르키메데스, 와, 목욕한다, 뭐 지구든다, 이렇게 끝이 아니야, 얘들아. 다 헬레니즘 시대에 자연과학이 발달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예시로 아르키메데스를 배우는 거야. 아르키메데스는 그 마무리까지, 그 인생의 끝까지 굉장히 학자다웠어. 아르키메데스는 바닥에다가 도형을 그리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 병사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로마 병사가 어이 아르키메데스 너 이 동네에서 유명한 과학자라며 우리 지휘관한테 가자. 지휘관이 너 데려오래. 빨리 와. 이랬더니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얘기를 한 거지. 어이 로마 병사야 내가 이것을 그리는데 연구하는데 방해하지 말라. 뭐 내 동그라미를 뭐 침범하지 말아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지. 연구하느라 방해하지 말라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 이 할아버지가 이 할아방구가 이러면서 이제 확 해가지고 아르키메데스 확 죽인 거지.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유언은 뭐 나의 연구를 뭐 방해하지 마라 이런 아주 학자적인 그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 그래서 우리가 이 아르키메데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잘했다, 지구를 잘 든다, 뭐 거울을 뭐 잘했다, 뭐 그림을 뭐 동글뱅이를 잘 그린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헬레니즘 시대. 이 헬레니즘 시대에 굉장히 자연과학이 발달했다. 그래서 부력의 원리를 개발하고 뭐 기하의 원리 유클리드 뭐 아르키메데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철학 못지않게 자연과학도 발달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술을 보면서 헬레니즘 시대에 마치도록 할게. 대표적인 헬레니즘 시대의 미술품을 갖고 와봤어. 첫 번째 미술품은 바로 밀로의 비너스다. 밀로의 비너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밀로의 비너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명한 조각상인 바로 라오콘 군상이다. 라오콘상. 그리고 세 번째는 날개가 멋있는 니케. 자 얘들아 이걸 보면은 특징적인 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였지. 표정을 봐봐 얘들아. 굉장히 사실적이지. 그 다음에 이런 접혀나가는 이런 부분들 봐. 옷깃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관능적인 부분 이런 몸매가 아름답고 그런 매혹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관능성을 잘 표현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헬레니즘 미술을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한편은 또 관능적인 부분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헬레니즘 미술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두면 되겠다. 이 세 개의 조각상 전부 다 엄청나게 유명한 것들이야 얘들아. 이 밀로의 비너스는 워낙 유명하지? 비너스 굉장히 유명하지? 그리고 라오콘 군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해. 이런 사실적인 표정 그 다음에 막 뱀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 막 근육의 표현 이런 거 봐봐 얘들아. 발 봐봐 발. 발 있는데 봐봐. 발 이렇게 뒤틀려있는 발 이런 것들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정말 신기하다. 선생님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정말 궁금한 작품이어서 라오콘 군상. 그럼 니케 같은 경우에 너희들 이 조각상보다는 이 니케 조각상의 날개 모습을 보고 따온 브랜드를 잘 알 거야.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브랜드는 바로 나이키다. 그래서 이 니케 날개에서 그 모양을 따온 니케잖아 그지?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따온 게 이거에서 따온 게 바로 나이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작품들은 헬레니즘 미술로 너희들이 한번 알아두는 게 좋아.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상식 수준에서, 굳이 세계사가 아니더라도 상식선에서 이런 유명한 미술 작품들은 아 이거 헬레니즘 시대 때 거야 라고 생각해 놓는 것들, 기억해 놓는 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오늘 헬레니즘 미술까지 보면서 헬레니즘 문화도 다 공부를 하게 된 거야.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해볼게. 너희들이 오늘 공부를 했던 거는 가장 큰 주제로는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운 나라인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바로 마케도니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 제국의 성립에 대해서 보면은, 제국의 성립은 처음에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하지. 이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마케도니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분열되었던 그리스를 점령한다. 그리스의 폴리스들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 이집트 같은 국가들을 점령을 하면서 결국에 알렉산드로스 대제국을 만들게 되는 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다.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제국을 성립한 것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데, 그 정책은 바로 융합정책이야. 융합정책. 그 융합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인들을 이주시키고, 혹은 그리스인들과 당시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결혼을 장려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융합정책을 펼쳤다는 것들 잘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 덕분에 그리스의 문화가 그리스 폴리스를 넘어서 그리스의 문화가 전 세계로 펼쳐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바로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배운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중요한 특징이 있으니, 헬레니즘 철학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 세계 시민주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주의다. 우리가 개인주의하다 보니까 개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 두 가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행복은 금욕, 절제, 인간은 이성에서 온다 라고 얘기했던 스토아 친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니다, 행복은 쾌락에서 온다 라고 얘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애들이 있었던 걸 기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에는 단순히 철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자연과학, 미술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아르키메데스가 유명했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뭐 밀로의 비너스, 그 다음에 라오콘상, 니케 같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또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 유행을 했었다. 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립과 제국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1시간 만에 완벽하게 끝냈던 거야. 오늘은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공부를 해봤으면,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 다음 시기에 있을 이제 고대사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로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다. 자, 그러면은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 선생님 EBS 온라인 클래스 올려오는 퀴즈를 꼭 풀길 바래. 자, 수고 많았어. 안녕.